다리 없는 고기가 최고, 중국 최고 지도자 장수의 비결은? 이런 제목의 코미디닷컴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대부분 장수했죠. 장쩌민 전 주석 역시 96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에게 제공한 실제 식단을 공개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소식 다찬이었습니다. 25에서 30가지의 여러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결핍된 영양소가 없는 식단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장수에 중요하다. 하지만 요새 현대인들은 한 끼 먹을 때 음식 가짓수가 적은 편이죠. 장수한 중국 지도자들은 저녁에 좁쌀죽을 먹습니다. 조반석죽의 원칙, 저녁 소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류 섭취에 대해서는 다리가 적은 동물의 고기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4개인 돼지, 소, 양고기를 많이 먹기보다는 다리가 2개인 닭이나 오리를 먹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닭, 오리를 볶거나 튀기는 것이 아니라 삶거나 쪄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리가 아예 없는 어류, 즉 생선이 육류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튀김과 볶음 요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식단에 들어갔고요. 식단의 기본은 저염, 저지방, 고식이섬유질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상 유창길 원장의 1분 건강이었습니다.